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박은정 기자가 소개해 드립니다. 내포 안의 교회입니다. 나에게 무엇이 닥칠 것인가에 대해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게 하소서. 1897년 7월 18일 마티 잉골드 선교사가 일기에 적은 글귀입니다. 마티 잉골드는 1897년 한국을 찾아 1898년 전주에 예수병원을 설립하며 나눔과 사랑을 실천한 선교사입니다. 말을 타고 왕진을 다녔을 정도로 28년간 불우이웃과 환자를 사랑으로 섬겼다고 하는데요. 모든 외국인들을 적대하는 상황과 남성 위주의 전통사회에 맞서며 28년이란 긴 세월 동안 머나먼 타양에서 인수를 펼친 그녀는 호남 의료 선교의 크나큰 초석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전주예수병원은 그녀의 삶을 기억하고자 불꽃 같은 삶 마티 잉골드란 제목의 만화책을 제작했습니다. 병원 측은 총 5,200부를 제작해 환자와 교회에게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큰 화제를 모았던 프로듀스 101 시즌2가 11명의 데뷔 멤버를 확정 짓고 막을 내렸습니다. 11명의 멤버 중 훈훈한 외모와 뛰어난 실력으로 여심을 사로잡았던 옹성우 군은 최종 무대에서 5위에 뽑히며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소감을 밝혔는데요. 방송이 끝난 후 SNS에서 옹성우 군이 목회자의 아들이란 글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나중에 옹성우 군의 친척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며 해프닝으로 끝났는데요. 목회자의 아들은 아니지만 교회 성가대에서 에이스라 불릴 정도로 찬양사역에 앞장서 왔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선택을 받으며 가수로 데뷔하게 된 옹성우 군.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도 멋진 모습 보여주길 바랍니다. 문화사역팀 UNI가 두 번째 싱글 앨범 라이트를 발매했습니다. 첫 번째 싱글 앨범 원띵에 이어 트렌디한 느낌으로 재무장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라이트란 곡은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기반으로 제작됐다고 합니다. 우리 맘속의 어두운 부분과 그늘진 부분조차도 아름답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시원하고 청량한 UNI의 노래가 올여름 우리의 길을 탁 트이게 해줄 것 같습니다. 내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TV 뉴스 박은정입니다.